그것이 이제 3대에 대한 설명이죠. 체대, 상대, 용대. 3대가 바로 대승의 의에 해당돼요. 대승의 법은 일심법 바로 중생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승자 의미를 이제 해석합니다. 대자는 설명했죠. 체대, 상대, 용대, 3대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에 일체제부로 본소 승고며 일체 보살이 계승 차법하여 도 열애지군이라. 일체 여러 부처님이 본래 타신 바이기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도 이 대승법을 타고 가셨단 말이죠. 대승의 배를 타고 대승의 수레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생사의 저 고해를 건너서 생사해탈을 하신 분이고 아직은 부처가 못된 일체 보살들도 모두가 다이 법을 타고서 이 법은 바로 대승법을 타고서 열애의 경지에 열애의 땅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밑에는 보살은 앞으로 타고 갈 사람이고 부처님은 이미 타고 가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성문과 연각 같은 것은 언급을 안 했죠. 대승 기신론이기 때문에 대승법에 보살과 부처를 말했죠. 보살은 앞으로 타고 갈 사람, 당승자라. 그리고 이제 부처는 이미 타고 가신 분, 기승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승을 말았죠. 불승과 보살승이죠. 보살승과 불승. 이걸로 이제 승자를 해석했죠. 아까는 3대를 말했고 3대와 또는 이 3대에서 대자를 설명했고 보살승 또는 불승해서 승자를 해석한 거. 이게 이제 의라요. 아까 법과 의 할 때 의는 바로 3대와 승, 대와 승을 밝힌 것이 의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요. 벌써 간단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간단해도 해석분에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75페이지에 해석분이라고 나오죠. 이설 이비분하니 차설 해석분 하리라. 이미 이비분을 해석했으니 다음에 해석분을 설명하겠다. 세 번째가 해석분이죠.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가운데 토막이요. 뭐든지 가운데 토막이 가운데가 크죠. 사람도 중요한 기관이 가운데가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오장육부도 다 가운데가 있고 오장육부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와 같이 해석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미 이비분을 해석했으니 다음에 해석분을 설명하리라. 해석분에도 세 가지가 있으니 전번에 적었죠. 어떤 것이 세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현시 정의요. 정의를 현시함이요. 정의가 아까 이비분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정의라요. 이비분에서 설명한 것을 해석분에서 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히는 거요. 해석분이. 이비분 가지고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해석분을 봐야 이제 제대로 이제 설명이 되죠. 이 정의라는 것은 이비분에서 밝힌 그 정의요. 현시 정의. 그 다음에 대치 사집이고. 이 세 가지. 이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도 적었지만 또 적은 것은 기억하시라고 적는 거예요. 해석분만 이렇게
세 가지죠. 해석분에 가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현시 정의, 정의를 현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사집을 대치하고, 사집은 아집, 법집, 중생, 그렇던 생각들이 사집이죠. 샀던 집착을 다스리고, 세 번째 가서는 분별 발취 도상이라,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그 모양을 발치도상을 분별한다. 분별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첫째는 정의를 밝힘이요, 나타내 보임이요, 두 번째는 사집을 샀던 집착을 다스려 상대하여 다스리는 거죠. 대치함이요. 세 번째는 바른 발심이요, 마음을 발심해서 마음을 내가지고 도에 나아가는 그 본향을 분별한다. 77페이지에 이제 현시정의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현시정의요. 현시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현시한다 한 것은 첫 번째죠. 지금 이 일심법하여 아주 이종문하니, 일심법에 의해서 두 가지 부문이 있으니, 운하유의요, 어떤 것이 둘이 되느냐. 첫째는 심진여문이요, 두 번째는 심생멸문이라. 아까 적었었죠?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현시정의의 가장 줄거리요. 시 이종문이 개각총섭 일체법하니, 이 두 가지 문이, 심생멸과 심진여의 두 가지 문이, 두 가지 부문이 모두 각각 일체법을 다 포섭한다. 일체법은 세간법과 출세간법, 선법, 악법 할 것 없이 모든 우주만법을 다 포섭한다. 차이 운하오 이 의미가 어떠하냐. 이시 이문이 불상이원이라. 이 두 가지 부문이, 두 가지 문이라는 것은 침진여문, 침생멸문, 이것이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이 파도고 파도가 바로 물이고, 물이 바로 습성이고, 습성이 바로 파도 아니요? 그와 같이 마음의 심진여와 마음의 심생멸이 서로가 안 떠나고, 생멸이 바로 진여고 진여가 바로 생멸인 그러한 도리 때문에 일체법을 다 둘다 다 포섭을 한다 말이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여에 대한 것을 밝힙니다. 이제 침진여문 82페이지에 침진여, 아까 침진여와 침생멸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 침진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침진여라고 하는 것은 고원이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입니다. 일법계라는 것은 하나의 일진법계, 아까 이법계, 사법계, 이사, 무예법계, 사사, 무예법계, 그렇게 할 때는 네 가지 법계로 말하죠. 아까 천상인간, 지옥, 아귀, 축생, 성문연각, 보살, 불을 할 때는 열 가지 법계로 말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사법계나 칩법계나 우주, 만법, 여러 가지 법계가 전부 다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일진법계라고 그래요. 일진법계는 바로 일심을 말한 거죠. 일심에 의해서 일진법계에서 아까 말한 사법계도 나오고 또는 칩법계도 나오고 또 만법계도 나오죠. 만가지 우주 만유, 우주 만유 만법. 만법계란 말은 없죠. 없어도 말 붙이면 맞는 거요. 만물이 다 만법계라. 어? 만물, 만법. 불경에는 만법계란 말은 없어. 없어도 내가 지금 적어놓고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일진법계에서
형상이 된 거예요. 일진법계는 일심을 말합니다. 한 마음을 일진법계라고 해요. 일심에서 천 가지, 만 가지 법이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것을 일법계라고 그래요. 일법계가 바로 일진법계요. 일심법계라고도 하고 또는 일진법계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죠. 일법계란 말은 일심법계, 일진법계 그 뜻이요. 대총상 법문체라. 대총상이라는 것은 가장 총상 중에 최고 총상이라 해서 대총상 법문이라고 말합니다. 총상이란 전체적인 것을 총상이라고 합니다. 가령 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마음은 유독 모든 법 중에 최고 그 유대한 총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대총상이라고 한 거예요. 진여의 그 마음 자리를 대총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가령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총상이고 일체법은 일체는 다 괴로운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것도 그것도 일종의 총상이지만은 그러한 총상보다는 마음이 전체적인 우주 만법의 가장 위대한 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대총상이라고 그래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문과 같다 해서 모든 성인과 범부들이 그 출입을 통할 수 있는 드나들 수 있는 것이 문과 같다 해서 그걸 법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법인데 일심법이 모든 중생과 또는 부처와 성인과 범부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것이 문과 같다 해서 그걸 법문이라고 해요. 중생은 주로 생멸문에 드나들고 성인들은 진여문에 주로 드나들죠. 그런 게 하나 법문이라. 대총상 법문의 자체니 이른바 신성은 불생불멸입니다. 마음 성품 자체는 생멸이 없다. 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불생불멸이 바로 침진여예요. 침진여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반야심경에 그 불생불멸, 부징불감, 불구부정 그거 다 침진여의 도리를 말한 겁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 바로 반야가 바로 침진여죠. 도리라고도 표현하고 반야라도 표현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말이 많죠. 그래서 알기가 명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리죠. 같은 거요. 도리나 열반이나 반야나 법성이나 법계나 침진여나 같은 말들이요. 본각이라도 하죠. 그 자리를 본각이라 하이다. 각성이라 하이다. 일체 제법의 유의 망념하여 일체 모든 법이 오직 허망한 생각에 의지해서 차별이 있으니 우주만법 여러 가지 현상계의 천차만별은 우리 중생들의 허망한 생각에 의해서 천차만별이 있는 거란 말이죠. 만일에 마음 생각을 떠나게 되면, 망념을 떠나게 되면 곧 일체 경계의 상이 없으리라. 경계의 상은 일체 제법상이 없단 말이에요. 색성형 미촉법이 본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는 무색성형 미촉법, 무안의 비설신, 무의식계 무슨 무한계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게 일체 경계상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 생각에 의해서 일체 경계상이 있을 뿐이지 마음 생각을 떠나고 보면 곧 일체 경계의 상이 없으리라. 나는 귀신론에 여기에 내 마음에 와
다한대요. 도성하면서 그때 원만히 반내음 육자주들 한 100일 동안 크다가 머릿속에 늘 원만히 반내음 원만히 반내음 늘 돌고 돌고 하니까 이거 괜히 귀찮게 원만히 반내음 할 게 뭐 있노 말이야. 원만히 반내음 하는 것까지도 놓아버려야겠다고 해가지고 놓아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무안위 기설지 그 문제가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이 없다는 그 반야신경 의미가 해석이 안 됐는데 나중에 유가사 도성암 벽암당에서 그렇게 육자주 100일 가다가 육자주도 놓아버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무안위 비설진이를 내가 체험했어요. 그때는 내라는 것도 없고 이 내가 앉아있는 이 세계 땅덩어리도 없고 산도 물도 다 없는 자리 눈도 없고 없어져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건만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음 생각을 떠나면 곧 일체 경계상이 없다는 말이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귀신노래 이 말이 바로 이거로구나. 그 다음으로는 불교의 공돌이도 쉽게 이해가 돼요. 비었다고 공했다고 하는 문제가 마음이 공하면 심공직은 완법공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마음이 비게 되면은 모든 법이 다 비고 심공직은 직자를 써도 되고 만법공이요. 만법이 다 공하고 침유직은 마음이 있을 경우에 만법 유라 만법이나 만물이나 같은 거 아니요? 마음에 따라서 공과 유가 나타나요. 그것을 나름 쉽게 비유를 한다면 눈을 이렇게 감고 보면은 모든 물상이 아무리 푸르고 검고 희고 크고 작고 울긋불긋하는 것이 다 없어 텅 빈 거예요. 눈을 감고 보면은 눈을 뜨고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있어요. 큰 것도 보이고 작은 것도 보이고 울긋불긋한 푸른 것도 보이고 검은 것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와 같이 마음이 있을 때는 만법이 다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일체 경계상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에 그 의해서 있는 거죠. 마음이 공하게 되면은 우주 만법이 다 텅텅 빈 거예요. 일체 경계상이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체법이 지금 심진녀에 대한 설명이요. 여기가 이제 이연진녀입니다. 말단한 진녀가 이제 여기서부터 해당돼요. 그러므로 일체법은 본래로부터 근본으로부터 이미 오므로 언설상을 떠났으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진여의 그 자체는 언어도단이요. 말로 설명하선 그건 부득이 사진 찍고 그림 그리는 것과 똑같지 사진과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리고 잘 찍는다 해도 실물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 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가사이죠. 언설상 말의 형상도 떠났고 그래서 이연진여라고 하죠. 명자상도 떠났으며 심년상도 떠났다면 심년상이라서는 마음으로 반연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떠났어요. 그래서 그걸 불가사이라고 하죠. 함경에는 불가사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중생이 된 것도 불가사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도 불가사이 이 세계가 생긴 것도 불가사의 그럼 모두 다 불가사의라고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언어 도단이요 치명체멸이라 말의 길이 끊어졌어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 도단 그 다음에 치명체멸이라 마음의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법성계에는 무명무상 절일체라고 했죠. 무명무상 절일체의 도리를 말한 거요. 그래서 필경에 평등하여 변이가 없어.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어. 변이가 없는 게 바로 진여죠. 또 그렇다 해서 불가 파괴라. 진여 자체는 가히 파괴할 수도 없어. 그 자체는 실존하기 때문에 그걸 뭘로든지 부술 수가 없어. 그래서 금강반야라고 표현했죠. 금강은 다른 금강이 다른 것을 다른 물체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물체가 금강을 파괴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금강반야라고 표현한 것처럼 가히 파괴할 수가 없어요. 불로 허공을 태워도 허공은 안 타거든. 허공은 파괴할 수 없죠. 지구는 파괴할 수가 있지만 허공을 파괴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도 불로 태워도 안 타지요. 칼로 베인다 해서 몸이나 베일지언정 마음은 베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다 빠뜨린다 해도 마음은 그대로지요. 그래서 마음 그 자체, 진여의 자체는 파괴할 수도 없다 말이야. 파괴할 수도 없으니까 있다는 뜻이고 변이가 없다고 하니까 진공의 도리고 그렇죠. 진공 묘유의 도리를 그대로 말한 거죠. 진공이라고 할 경우는 무유 변이고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다. 그대로 진여 진공이죠. 또 불가 파괴라. 아니 파괴할 수 없어요. 이건 묘유 도리죠. 마음은 바로 진공과 묘유요. 그리고 오직이 하나의 마음뿐이란 말이야. 모두가 우주만법이 다 일심소조라. 일심뿐이다. 일심이 아까 심진여 일법계? 일법계 대총상? 오직이 일심뿐일세. 그러므로 진여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진여라고 말한다. 진여라고 말하는 그 정의를 여기서 이제 규정을 했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일체 원설은 가명 부실이니 모든 말 같은 것은 전부 다 가명이요 진실이 없다 말이죠. 여기는 이제 그 아까 필경 평등하여 변이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여서 설명합니다. 일체 말 좋다 나쁘다 진여다 뭐다 말한 것이 모두 다 가명이다 말이죠. 가명이라서 붙인 이름이죠. 본래 그런 명사와 부호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을 그걸 이제 이름을 붙였죠. 일본 사람들은 일본 글을 가명이라고 다 하죠. 일본 그 오십음을 고승이 지었기 때문에 불교의 승려 공해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명으로 쓰잖아요, 전부 다. 가다카나, 히라카나, 가명이라고. 이런 명자, 평할평자, 평가명, 조각편자. 이건 필기체 초서같이 쓴 거고, 이건 정자같이 쓴 거. 50음, 아이, 우예오, 각이, 구개오. 그걸 가명이라고 다 했잖아요. 불교 말 그대로 간 거죠. 모두 다 가명이란 말이지. 뭐가 가명이요? 일체 말은 다 가명이다만 그냥
그냥 것이 말이 없으면 의사 표시가 안 되고 의사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가명을 다 붙이지. 이건 휴지이다. 이건 책이다. 이건 시계다. 단수 방념이라 불가득권이라. 다만 가명이나 건설은 허망한 생각을 따를 뿐이야.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오잖아요. 말도 생각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말도 못하지요. 그러나 생각을 따를 뿐이지 가히 얻을 수가 없다. 일체 건설은 본래가 있는 게 아니다. 문명무상 불가설, 불가설이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언 진여자도 영무유상이. 진여를 말한 자도 또한 상이 없어. 진여라고 말한 그 자체도 상이 없다. 부득이 진여라고 말할 뿐이지. 언설지 극으로 인원 개논이라. 말의 극치를 가지고 말을 인해서 말을 보내는 말이다만 진여라는 그 말이 여러 말 가운데 가장 최고의 말이기 때문에 가장 최절정의 말을 가지고 말이 끊어진 도리를 보이기 위해서 말을 보내는 거다. 예를 들면 사람이 떠들면 떠들지 마. 시끄럽게 하면 시끄럽게 하지 마. 그 말 자체도 떠드는 말이 되고 시끄러운 말이 되지만 그 말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부득이 그 말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죽비를 가지고 딱딱 치는 것은 그 죽비도 소리가 나지만 죽비 딱 치면 입을 딱 봉하고 그냥 함구 무언하고 정진만 하잖아요. 그와 같이 가장 최고 극치의 말을 가지고 말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야. 섭대승론에서는 열 가지 구경의 이름을 말했는데 섭대승론에 보면은 열 가지 명칭 가운데 진여가 제일 마지막 구경의 이름이다. 섭대승론은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어요. 9시가 넘었는데 이걸 말을 해놓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내일 할까 아직까 섭대승론에 나온 말들이요. 건설지 극이란 말 나왔죠? 건설의 제일 막바지 극치를 가지고 말을 인해서 건설 극치 그 진여라는 말을 가지고 다른 말을 다 털쳐버리려고 보내려고. 섭대승론의 법에 대한 명칭은 삼과 오음 유기 18개 오음하고 12처 18개를 삼과라고 하지요. 사과에서 6인만 떼면 삼과죠. 오음하고 12처 18개 인명은 사람의 명칭은 십진 십주 십행 십회양 그 사람의 그런 명칭이 인명이요. 보살의 계제에 대해서도 십진 보살 십주 보살 십행 보살 모두 그런 것들이 인명이요. 사람에 대한 명상이 다 다르지 않아요? 가령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그런 것처럼 교회에 대한 명칭은 12분교 열의 그 부처님은 3장 12부 수다라 또는 여러 가지 나오죠. 개경, 응송, 수기, 풍송, 자석 그 전에 많이 적었잖아요. 몰라도 돼 그냥. 그까지 다 하려면 지금 많고 의명이라 하는 것은 네 번째는 의명은 삼과에서 나타낸 그 의미가 오음하고 칠비처하고 칠팔계에서 나타낸 그 의미를 의명이라 하고 성명이라고 성인 명칭이라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문자,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도리를 성명이라고, 본성에 입각한 어떤 성리를 말한 것을 성명이라고 해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진리, 그것을 성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현한 그, 불임문자 도리,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따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생략된 이름이죠. 중생 가운데도 뭐 귀신도 있고 사람도 있고 축생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나 중생이라고 대충 말한 것은 양명이라요.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등이 각각 차별한 거. 중생도 귀신 있고 사람 있고 천상 있고 뭐 아수라 있고 모두 벌거지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광명이고, 부정명은 범부 따위들은 범부라고 하는 범부 따위들은 부정, 범부는 아직까지 청정한 진리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라는 그 명칭은 부정명에 해당되고, 정명이라 하는 것은 생멸이 곧 진여라고 하는 도리. 유마경의 유마거사를 번역하면 유마를 정명이라고 하죠. 청정한 이름이단 말이에요. 생멸이 곧 진여니까 범부가 곧 성인인 그러한 도리를 말한 것은 정명이고, 마지막에 최극치의 명칭이 구경명인데 그건 진여. 여기에 나왔죠? 그러니까 섭대승론 열 가지 명칭 가운데 진여가 이 구경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설지 극이라고 했다. 바로 제일 극치. 진여보다 더 최상 말은 없어요. 가령 제일 최고급이라고 하면 그게 최상 말처럼 그렇게 해서 원서로 말의 그 극치를 가지고 진여라는 말을 인해서 그 밖에 진여라는 말과 또한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다 털쳐버린 거라. 원래는 말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여라고 말한 그 자체도 말한 그 상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 진여라는 말도 부득이 했을 뿐이지 진여라는 그 말의 자상이 말의 그 존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부득이 말의 최고 극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털쳐버리기 위해서 진여라는 말을 최첨단의 최고의 최고봉의 그 위치에서 말을 했을 뿐이지 진여라는 말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득이 진여라고 했지. 모르니까 마음이라고 했을 뿐이지 마음이라는 그 말도 사실상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런 말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